제 환자분 사례를 보고 계신데요. 보시면 원래 눈 모양은 괜찮습니다. 안구도 큰 편이며 또 눈도 잘 떠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보시면 이렇게 주름이 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눈 앞쪽에 주름이 가게 된 걸까요? 물론 이제 수술 결과는 이런 식으로 수술하고 나서 붓기가 좀 빠진 다음에 한 달 정도 경과한 뒤에 찍은 사진입니다. 이런 분들은 그 눈꺼풀이 처진 것 말고 다른 부분, 예를 들어서 눈이 떠지는 정도라든가 눈의 모양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눈꺼풀이 처지게 되면 눈썹으로 눈을 뜨게 되고 또 가성 안검하수처럼 보이게 됩니다. 근데 이런 분은, 이분은 지금 문제가 뭐냐면 눈꺼풀에 그 풀이라든가 그런 걸, 즉 쌍꺼풀 액이나 또 아니면 그 인공적으로 만드는 그런 쌍꺼풀을 만들기 위한 도구를 많이 사용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 수술할 때 피부가 더 늘어지고 또 노화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즉 반응이 눈꺼풀에 생겨있기 때문에 좀 더 주의해서 시술을 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좋은 결과 보는데 큰 지장은 없습니다만, 그 우리가 젊은 지금 중고등학생 나이만 돼도요, 그런 미에 대한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나 선생님이 말려도 쌍꺼풀 액을 붙이거나 또 풀도 붙이고 심지어는 쌍꺼풀 만든다고 이렇게 선을 자꾸 그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렇게 눈꺼풀에 자해를 해가면서까지 조금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려는 게, 그게 옳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그 학생이 공부해야지 그렇게 조그만 차이 때문에 눈에 신경을 쓰는 건 어떻게 보면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볼 수도 있지만, 사실 인간이라는 게, 인간이 청소년기를 거치면서 어른이 되지 않습니까? 그 젊은 나이에 내 모습을 좀 더 예쁘게 보이고 싶다라는 그런 욕구 때문에 그렇게 눈에 쌍꺼풀액도 붙이고 하지 말라는 그런 행동도 많이 하는 여학생들이 많은데요. 저는 그걸 긍정적 에너지로 봅니다. 제가 성형외과 의사고 쌍꺼풀 수술을 하기 때문에 눈이 예뻐지려는 사람이 많아야지 제가 또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저도 뭐 자녀를 키워보고 그랬지만은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고 평가하고 개선하려는 그런 본능적인 생각과 또 이성적 생각, 그런 것들은 차후에 자기가 더 발전하는 좋은 에너지가 된다고 저는 봅니다. 여튼 그건 여담이고요. 지금 성형 상담이니까, 쌍꺼풀 눈꺼풀에 쌍꺼풀 액을 붙이는 경우에는 흉터가 생기고 이렇게 늘어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수술로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고칠 수가 있는데요. 쌍꺼풀 액을 사용을 하게 되면 눈꺼풀이 노화되기 때문에 사용을 하더라도 무리하게 사용하면 좋지가 않습니다. 그런 점을 좀 알고 사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오직 눈 성형 하나만 20년 가까이 연구하고 시술하고 있는 이희문 성형외과 원장 이희문입니다. 감사합니다.